미시나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났을 때에도 좋은 것이 주어졌던 것과 같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된다. 태양이 우리에게 항상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순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The sacrifice is also called korban in Hebrew, which is mean leitkarev, to get closer. To get closer to God, we sacrifice the animal inside of us. But the sacrifice is still continue individual in each one. Let's see. Okay. I'll answer it. 지금 시대에 그러면은 성전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동물로 하지는 않지만은 기도로 드린다.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저녁 되기 전에 한번 기도 그런 그 희생의 기도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안에 있는 동물들 내 속에 있는 동물들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동물을 그렇게 희생 제물로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아침에 드리고 또 하루에 세 번 드리지만 특별히 저녁 되기 전에 그 기도가 희생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류와 포도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포도, 예. 근데 그거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포도를 가져온 의미. Eight people needed to bring it. Okay, let me translate it quickly. 첫째는 그 여덟 사람이 포도를 가져왔는데 그 포도를 여덟 사람이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포도가 크고 좋아서 여덟 사람이어야 그걸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컸다. 그만큼 거기서는 좋은 포도를 내고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We don't understand what is so bad about this. 열 사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주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무엇에 대해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Two, Joshua and Caleb didn't took anything.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것도 그 땅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It's very big. The people are very big. And we cannot win the war. 그러니 열 사람들이 Again. 보여주고 있는 것은 봐라 이 가지고 온 이 열매들 이런 거 보라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크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걸 가져온 것입니다. So this is for us something to learn.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What was the sin of the spy? They took something good and see it as bad.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으면서 거기서 나쁜 것을 보여주는. And this is something for us to learn. 우리가 배워야 In life, we can look at things and convert it to say this is something bad. 우리가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는 그것을 통해서 나쁜 면을 좋지 않은 면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We know that God is only good. And He always giving us only good.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선한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We say in the Gemara, no bad coming from above. 우리 게마라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나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In the Mishnah, it says that a man after bless and something bad that happened to him as something is good. If somebody die even, you bless God. We know, we always think, ah, this is bad, we're sorry. But we know that God is only giving good. I see. So what we see is not right.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낼 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그 불행한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옳은 바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항상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That every second when we meet somebody, when something happened to you, when you turn left, when you turn right,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걷거나 좌로나 우로나 돌거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Like example as sun. As the sun gives to everyone without taking anything from the sun. You don't take anything. It's just light. 태양이 from the sun.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고 있지만은 태양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취한 것도 없으며 단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비춰줍니다. As God is with all of us, all the time with the light. 태양이 우리에게 항상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순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Of the tzitzit. 이 네 군데에 이것을 합니다. 네. 이 동서남북 사방을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네 군데 이렇게 tzitzit을 합니다. Memory of the tzitzit. It's the memory of 613 commandments. 그리고 이 이 치칫을 수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613개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치칫 is 사딕 유d 사딕 유d 타f. How much is in numbers? 그 지금 다섯 글자의 숫자의 값이 얼마입니까? 400. Together is 600. 는 400이기 때문에 총 600을 의미를 합니다. So we miss another 13. 그리고 지금 13은 어디에서 옵니까? So we have 8 strings. 예, 저기 지금 8개 지금 실 줄이 있고요. And five ties. 그리고 매듭이 two, three, four, five. 매듭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치세 그 단어들이 600이고 실이 다섯 여덟 줄이고 마디가 다섯 그래서 열셋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표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술이 옷술. So we have to remember always the 613
commandments.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보면서 613개의 계명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